속에서는 멀리 보기가 어렵다니까. 대사부도 복수를 원하고 있어. 루파루핀의 만행을 잊지 않은 데다가 더 이상 자신의 부족을 공격 못하게 막고 싶은 거지. 어? 우리 세상이 멸망을 앞둔 만큼 루파루핀 역시 최후를 맞이하길 바라는 모양이다. 네가 공감을 해주었으면 한다는구나. 어둠에 물든 성정과 잘 맞으니. 작은이 부족이 만들어 나가는 세계에 포식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하지만 싸움의 주역은 바로 너 자신이니 스스로 판단하라는군. 나무의 뿌리가 아닌 루파루핀 자신의 공포가 그에겐 족쇄였던 게지. 그게 그를 바꿔놨을 뿐이야. 부족의 처리를 막히고 물러나는 방법도 있지. 대사부가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모양이로구나. 판도가 뒤집혀 너에게 주도권이 넘어갈지 궁금하다. 친구가 죽는다면 네 내면에서 무언가 죽는 거란다. 너 스스로가 표적이 되면 대사부를 구할 수 있다. 얼른 나서거라. 무너지면 그 여파가 퍼질 거란다. 이건 예언이 아니야. 미래를 논하는 게지. 그 미래를 빚어내는 건 너다. 노골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적이 누군지 명심하거라. 언제까지 그의 방식대로 놀아날 테냐? 포식자와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지만 둘 다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니겠느냐. 자, 생사가 걸린 상황이란 건 두 말할 필요도 없겠지. 오직 너만이 변화를 일굴 수 있고 말이야. 복수를 내세워 타인의 삶을 파멸시키면 대가를 치르게 돼. 이번 결정은 물을 수 없어. 그럴 가치가 있었길 바래.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 선택의 향방은 한쪽으로 정해져 있었어. 올바른 방향으로 말이지. 올바른 선택? 선행을 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선을 행한다. 제일 나은 선택이란 이런 거야. 최선의 결말? 그게 정이잖아. 우리에게 어울리는 정의는 복수였어. 목적을 이룬 거라고. 우리 모두 선택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빚어내는 건 그런 선택이란다. 용서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도움을 마다할 때가 아니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지 않느냐?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갔더라면, 아니오가 아닌 예라고 대답했다면 어땠을까? 너는 이 잔혹한 세계를 보고도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거대한 격변이 다가왔지. 삶은 영웅이나 행복한 결말 따위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단다. 외려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이어지기도 하지. 삶의 씨앗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과도 같아. 너는 빛의 본성에 편중된 세계에 어둠으로 조화를 이뤄냈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지. 너는 작은이 부족과 동맹을 맺고 천지에 손을 뻗었다. 무엇보다 공포의 존재로 거듭났지. 하지만 빛과 어둠은 그저 삶의 양극성을 나타낼 뿐이야.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살아남지 못하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 세계는 진화가 닦아낸 길을 걸으며 원시적인 낙원을 다시 탄생시키려 나아가고 있다. 우린 여전히 자연의 자비 아래 놓인 처지란다. 자, 너의 양심이 길을 보여주리라 믿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될 거다.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다. 믿음직한 건 물론이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길동무가 되어주겠지. 이처럼 어둠의 본성에 치우친 자에게 이곳보다 더 어울리는 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기마. 네가 어둠에 물든 본성을 따랐으며 세계의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튀어냈다는 걸 후세도 알 수 있겠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참으로 독특한 결말이구나. 올곧게 이야기를 끝맺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느냐. 너만의 방식으로 끝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지.